저희 청년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청년들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이따 기도할 때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본 말씀 빌레몬서예요. 저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바울이 교회에 여러 가지 편지를 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에도 편지를 쓰지만 이 빌레몬에게 있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서 편지를 쓰고, 또 빌레몬의 집에 모였던 교회들이 그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빌레몬서를 볼 텐데요, 이 빌레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런 개인적인 편지를 보면서 저희가 도대체 어떤 것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개역개정이 조금 어려워서 새 번역으로 좀 준비했어요. 제가 빌레몬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지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 도시 빌레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란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게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 이 상황이 추측이 되세요? 저희가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측해 볼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게 무언가 빚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빚진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자기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16절과 17절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아,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알듯이 로마 시대에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종을 형제로 대해달라고 하고 형제 이상, 이 동역자로 대해달라고 하죠.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사회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이 로마 계급 중에 제일 낮은 종인 사람을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자기처럼 대해달라고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아,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고 이 종이 적어도 자기의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하여 나에게 시중을 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다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돌려보내주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부탁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용서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고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면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잘못한 걸 쿨하게 용서해 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빌레몬이었다면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가 로마 시대에 살았다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듯이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노예라는 것은 일종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듯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 종이라는 개념은 그냥 영혼 없는 자기들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법에 따르면 주인의 거역한 사람을 또 주인의 마음에 안 드는 종을 주인이 마음껏 때리거나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가는 노예들이 있었으면 이 노예들은 아주 힘든 노동을 하는 광산에 팔거나 자기가 직접 죽이거나 아니면 몸에 이 도망자라는 낙인을 찍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평생 이렇게 나는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입니다라는 팻말을 써서 이것을 목에 메고 다니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대에 살았다면 당연히 노예를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오네시모를 그리고 이 빌레몬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자기 돈 훔쳐 살아가는 종을 칼로 죽이고 정말 매질을 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을 바울이 용서하라고 했다는 거죠. 저희가 이 편지를 보다 보면 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상하리만큼 오네시모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보았듯이 오네시모는 지금 빌레몬에게 어떠한 형벌을 받아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를 읽다 보면 이 바울이 오네시모가 뭐 자기의 죄를 뉘우쳤다, 그러니까 네가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오네시모가 너한테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할 거야 용서해 주렴 이런 말도 없습니다. 아니면 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줘라 이런 말도 없어요. 또 적어도 야 오네시모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네가 좀 이해해 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상하리만큼 이런 이야기를 이 편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네시모의 잘못이나 네가 좀 이런 상황을 봐줘라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1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영어로 보면 이게 지금 오네시모가 잘못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지금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이 오네시모가 도망한 것이 오네시모 잘못이 아니라 어떤 일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갈라놓은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감추고 이 오네시모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빌레몬이라면 어떻습니까? 노예가 사람 같지 않은 영혼 없는 나에게 도구 같은 존재였는데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나의 돈을 훔쳐서 도망까지 갔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용서하기 쉬우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지금 개그사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다르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용서가 쉽다라고 하지만 만약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미안한 기색도 하지 않고 심지어 아무 멘션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용서는 우리가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해야 이 사람에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의 문화 같아요.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하고 도망갔던 가운데 바울을 만났을 때는 적어도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바울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에게 누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저희들에게 잘못을 하고 나중에 와서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정말 아무 뒤끝 없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로 상처를 주고 나중에 나는 이제 신앙이 성숙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주시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아무 말 없이 덮어주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기를 친 사람, 해코지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각한 잘못을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에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법에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용서는 참 아름답고 쉬워 보이죠? 저희가 특히 예수님의 하나 된 모임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돌아보면 용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참 그렇게 남을 용납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될 현실이 저희에게 다가오면 저희가 이렇게 참 고려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용서해줘야 되는지 그 바운더리가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다. 빌레몬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보다 더 명확한 계급사회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터키 남서쪽에 위치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과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때 세운 제자 중에 한 명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에바브라가 이 에베소 동쪽에 약 150km 지난 그 150km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골로세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이 골로세 교회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대신 이 바울은 골로세 교회에 두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같이 보내요. 이 편지를 따로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써서 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잘 알고 있는 골로세 교회니까는 어떤 편지일까요? 예, 골로새서라는 편지고 또 하나는 오늘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자기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두 편지를 같이 써서 보냅니다. 그 말은 저희가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서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8절 19절에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바울이 이 빌레몬이 자기에게 빚진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골로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을까요? 오네시모는 지금 빌레몬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왜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런데 빌레몬도 예전에 누구에게 용서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가볼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1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빌레몬은 하나님과 멀었던 하나님께 용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던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던 거죠. 둘 다 그거를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둘 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복음의 빛을 졌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얼굴을 보지 않아서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예. 3장 9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라. 지금 바울이 엄청나게 레디컬한 말을 하고 있죠. 인종별로 계급별로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논지의 중심에는 너희가 똑같이 하나님께 예수님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이라고 그 논지 아래서 지금 아무 계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단순히 용서를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빌레몬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알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노예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또 예수님 안에서 다른 지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용서의 원동력이 다른 인간적인 정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이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은 꿈을 가진 동역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 거기에서 정의를 찾고 싶어해요.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잘했고 틀렸는지 흑백을 가리고 싶어합니다. 바울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바울이 관심이 있는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을 그 가운데 이룰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이런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알듯이 당시에는 계급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잘못하고 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의 목표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희는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신앙이란 참 개인 중심적이에요.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참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다르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죄 지어도 이해받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나보다 더 큰 은혜 받고 용서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잘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 읽으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감정이입이 되셨습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오네시몬가요? 용서를 해야 하는 빌레몬인가요? 이 둘을 화해시키고 있는 바울인가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감정이입이 됐습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항상 빌레몬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누구를 용서해야 될 상황에만 있습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실수하고 교회에서 실수하고 관계 가운데 실수하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빌레몬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될 존재인 오네시모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항상 이 빌레몬처럼 나는 누구를 용서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아무 말 없이 곰곰이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보듬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참 개인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르고 짓는 죄도 많이 있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들을 지금부터 여러분 앞에 하나둘씩 묻기 시작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죄인이 아니고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 정말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용서는 항상 수동적입니다. 즉 잘못한 대상이 먼저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용서, 우리가 해주는 용서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정말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떳떳하게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있게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용서가 범위를 넘어가기 어렵고 한계를 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참 말로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이제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가깝게 지내면 안 되겠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여기까지,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적당히 거리만 유지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그렇게 바라보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용서가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사과받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몸된 공동체고 같은 목표로 교회로 모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정의를 따져야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과했네 안 했네 잘했네 못했네라는 그런 행동들이 왜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이나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굳이 끄집어내서 다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오네시모에게 사과받기 원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자 오네시모 이제 난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렇다면 법을 어긴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에게 정말 큰 상처,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바울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대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아까 읽었던 말이죠. 바울은 오네시모가 잘못을 했지만 그것이 오네시모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해요. 더 황당한 것은 오네시모의 잘못의 결과가 그를 네 곁에 영원히 두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했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지워지는 상처를 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었고 아마 그를 그 사람을 여러분 곁에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야, 네가 뭔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냐라고 할 수 있겠죠? 너나 그런 사람 곁에 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창세기에 보다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죠. 근데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참 멋있는 말 같아요.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정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 젊은 날에 가족들에게 팔려서 그 고생했던 것들을 묻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정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 일을 다시 들추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한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용서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창세기 보다 보면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사과한 적도 없어요. 형제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에게 미안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죠? 형제들이 요셉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를 지금 화해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죠. 그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였던 한 명 중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약성경을 보다 보면 나중에 사도들이나 교회들이나 남은 집사들이 바울에게 야, 너 사과해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니면 초대교회가 집사들이 사도들이 바울을 용서했더라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요.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믿게 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을 때 이 갈라디아서 교회를 보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교회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을 만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하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고 자기의 동역자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들이 지금 정의를 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을 논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얼마나 배신자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을 세 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야, 네가 어떻게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냐? 사과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무릎 꿇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 앞에 몇 명의 제자들이 남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먹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내가 죽었을 때 도망갔어? 야, 일로와, 일로와 하면서 무릎 꿇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날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 놈들 잡았다. 요 배신한 놈들.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게 정의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어도 교회라고 모였다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모였다면 우리 관계 가운데 추구해야 할 것은 여러분 정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선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빌레몬도 단순히 정의를 이루기보단 분명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선택했을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기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동역자로 그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찾아야 할 것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의로 용서할 수 있고 한계를 넘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별로 저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루고 싶은 것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돌아갔을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남겨두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예수님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로 받아들였다면 과연 정말 그를 종으로 남겨두었을까요? 그런 사회적인 통념과 계급 그런 시스템을 뛰어넘었겠죠. 그런 선을 이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동역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오늘 말씀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12절입니다. 그는 지금 오네시모죠. 그런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이에요. 이렇게 빌레몬을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돌려보내면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달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계속 이 과정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은 이 마음이란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 이 마음이라는 한 단어를 계속 의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는 어떤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도들의 마음이고 빌레몬이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했을 때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마음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정말 개인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빌레몬을 남을 용서해야 하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오네시모일 수도 있죠. 우리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앞에서 제가 골로새 교회의 볼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바울이 같이 편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들고 자기 주인에게 갔을까요? 그리고 이 빌레몬 집에 모였던 골로새 교회는 오네시모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다시 그 사람들을 마주해야 하는 이 오네시모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11절에서 바울이 이가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의 아들이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누구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에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남에게 잘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변화의 증거가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정말 변화되지 않았다면 빌레몬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골로새 교회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생각해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변화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근데 이거 다르게 생각해보면 되겠죠. 이 변화를 시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혹시 알게 모르게 잘못을 했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또 눈에 보이는 갈등이 있었다면 빨리 가서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 아는 마음의 잘못이라면 그걸 굳이 가서 이야기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처럼 지난 날을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주시면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사람에게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바울이 화목하게 일을 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관계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내가 섞여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누군가 누구 사이에 문제가 있고 누군가 누구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의 형제 자매된 사람으로 가만히 묵인하고 넘어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험하게 하셨는데 바울이 그것을 똑같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볼 때 그것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용서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아직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고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받은 용서보다 작은 것들을 놓고 그런 작은 것에 정의를 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정의가 아니라 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능동적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용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자기 잘못을 언제 마지막으로 인정하고 사과하신 적 있으세요? 아직 사과 못하신 사람 있습니까? 아직 관계 가운데 어려운 분이 계세요? 오늘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관계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용서라는 것을 용서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계속 규정져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용서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정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런 세상에서 정해놓은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능동적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용서하고 사과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